안녕하십니까. 특반홍보입니다. 예,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24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인, 예, 입춘이죠. 입춘. 봄이 오는 절기. 그 옛날 농경시대에서는 이 입춘을 새해가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춘이지만 올겨울은 유난히도 기온이 낮고 그 낮은 온도가 또 길게 가서 월동작물에게는 매우 힘든 그런 한겨울이 됐습니다. 입춘인 오늘도 이곳 경남 고성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계절은 어김이 없고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제가 화단에 작년 가을에 심어놓던 튤립이나 수선화의 이 삭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조금씩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봄 소식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텃밭농부님들께서 로망으로 여기는 과수재배, 그러니까 맛이 있는 과일을,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많지는 않지만 한두 포기씩 이렇게 심어 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농약 좀 적게 치면서 건강하게 키워서, 예, 남에게 돈 받고 팔건 없더라도 내 손으로 키워서 맛있게 먹고 싶은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텃밭농부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키우고 계시거나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저도 다양한 그 과일 나무들을, 예, 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키워보면 생각보다 나무들이 빨리 자라고 또 병충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 가지치기를 따라갈 수가 없고 어떤 가지를 언제 또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과일마다 또 특징이 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유튜버에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이 가지치기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열심히 보고 많이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그 과일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자기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초보 농사꾼들에게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용어부터 꽉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지치기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가 뜻이 뭔지를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한 영상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과일 나무가 다양하듯이 그러한 과일 나무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좀 공통화시키고 그런 걸 요점을 알고 있으면 좀 쉽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실제 적용도 해보고 시점을 늦춰가지고 또 후회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일 나무들을 그 특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봐야 수박 그달기밖에 안될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전부 한자 용어입니다. 왜? 일본어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말로 제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영상을 보는데,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요점을 간략하게나마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과수별로 그 요점을 적용시키면서 전정을 하는, 전지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 과일나무의 분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과수는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과일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요걸 잘 이해를 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과일나무를 가지치기 하는데,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묵은 가지에서 꽃이 먼저 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봄이 되면 요게 딱 터져서 여기서 꽃이 이렇게 먼저 핍니다.
이때는 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줄기도 안 나오고요. 꽃이 먼저 피어요. 그래서 수많은 벌들을 아주 이른 봄에 유혹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잎이 이렇게 또 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요 꽃에서 꽃가루 바지가 돼서 여기서 과일이 열리는 요런 종류의 과일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과가 있고요. 배. 그리고 복숭아, 그다음에 살구, 자두, 그리고 매실. 이런 나무들은 자세히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주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핍니다. 살구꽃, 자두꽃, 매화꽃, 복숭아꽃, 배꽃. 이 사과하고 배는 요 작물에 비해서 잎이 조금은 빨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같이 피는 놈도 있고. 그래도 어쨌거나 꽃이 먼저 피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묵은 순에서 꽃이 먼저 피는 요런 나무들입니다. 요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할때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묵은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서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릴 거니까요. 근데 그걸 다, 다 잘라버리면 그 과일이 안 열리죠. 그럼 두 번째는 요거하고는 다르게 꽃이 먼저 피는 게 아니고 요렇게 눈이 있으면 요게 꽃눈이 아니에요. 여기서 잎과 줄기가 나옵니다. 딱 떠서. 그래갖고 잎과 줄기가 요렇게 자랍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면서 여기에 꽃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은 순에서는 잎과 줄기만 피고 그때 피어서 성장하는 이세 순에서 열매가 열리는 이런 타입이에요. 이런 거는 이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열린다 하면은 이런 눈이 두 개만 있어도 과일은 10개가 열리겠죠. 이런 가지는 꽃이 10개가 있어야 되지만 얘는 눈이 10개가 있어야 되지만 얘는 눈이 두 개만 있어도 10개가 열리겠죠.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가지치기를 할때 어떻게 잘라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묵은 순을 많이 남겨야 되고 이건 묵은 순을 많이 잘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무가 되겠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고요. 그리고 감. 대봉감이든 단감이든.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대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는 묵은 순에서 잎과 줄기가 나오고 그 새로 나오는 줄기에서 꽃을 달고 나온다. 그것도 여러 개를. 자, 요거는 묵은 가지에 있는 꽃눈이 발달을 했다가 거기서 꽃이 먼저 피고 뒤에 잎과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아주 특이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묵은 순에서 잎과 줄기가 큽니다. 이건 두 번째하고 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가 열려버립니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린다. 즉, 꽃이 없는 과일이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무화과. 꽃이 피지 않고 바로 과일이 열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특별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잘라야 되는데 이 무화과도 원리는 두 번째하고 똑같죠. 세 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섯 개가 열린다. 그러면 이 순을 한 개만 남겨놔도 무화과가 다섯 개가 열리겠죠. 여기 두 개가 열리면 이 가지에서는 10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 나중에도 설명드리지만 그걸 이제 결과지라고 하는데 그 결과지나 결과모지를 적게 남겨놓고 많이 잘라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 과일나무의 가지치기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전문가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 책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또는 따라서 배우다 보니 이 어려운 한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도 한 30년간 이 텃밭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사용했던 이 어려운 한자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그 해석을 좀 해드릴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정이라고 해요. 전정. 과수전정 이러죠. 그러면 과수전정이라 하면 과일나무의 가지를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수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걸 전정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전지라는 게또 있어요. 과수전지. 요 밑에 있죠. 그러면 이걸 대별적으로 묶어서 우리말로 하면 가지치기입니다. 그럼 과수, 과일나무, 가지치기. 좀 길어지죠. 근데 과수전정 하면 넉자로 줄잖아요. 이 한자 뜻 글자니까 그런데요. 자, 그러면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대별해 보면 전정과 전지로 나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전정이란 무엇이냐? 과일나무에 수형을 잡아주거나 주지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과일이 많이 열리고 햇빛이 잘 들고 통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전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어려운 용어 수형과 주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형과 주지라는 말이 무엇을 뜻냐? 과수의 전정이라는 말 하나 나오니까 그게 또 벌써 수형과 주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울 것이냐. 즉, 높게 공중으로 올리면서 이 폭을 좀 적게 잡아서 높이 쪽으로 많이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햇볕과 통기가 잘 되도록 이렇게 키워 나갈 것인가. 또는 이렇게 하면 사다리를 올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농약을 치기도 매우 어렵고 과일 속기나 과일을 수확하기도 매우 어렵겠죠. 흔함, 터가 적게 들어가니까 좁은 면적에서 과일 나무의 숫자를 늘릴 수 있겠죠. 같은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키우고 나는 이렇게 키워서 높이를 낮추어서 좀 이렇게 넓게 사다리 안 쓰고 내키 높이 안에서 그냥 바로 과일도 솎아주고 따주고 농약 치기도 쉽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면적을 넓게 차지하겠죠. 높이는 안 올라가지만. 그러면 이런 건 단위 면적당 나무 폭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대신 사다리 놓고 어렵게 작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편리하겠죠. 즉, 이러한 나무의 형태, 모양을 이걸 수형이라 합니다. 즉, 과일나무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키울 것이냐, 이런 형태로 키울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굵은 가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에 또 굵은 가지가 있으면, 와, 이 가지는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럼 이 굵은 가지 하나 잘라버린, 이걸 전정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 이 간격이 한 1.2m 정도 되면 좋겠는데 이 너무 사이에 좁다. 좁다 보니 나머지 잔가지들이나 햇볕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이걸 잘라버리는 굵은 가지를 잘라서 내는 행위를 전정이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대들보처럼 아주 수형을 이루는 나무의 형태를 이루는 주된 가지 즉, 대들보 같은 가지를 주지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또 설명을 할 때, 주지 이러면 과일나무의 형태를 이루는 굵은 가지, 대들보 같은 가지를 주지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주지에서는 절대로 과일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또 부지가 나오고요.
부지는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주지고 이 주지에서 또 이렇게 작은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걸 부지라 합니다. 굵은 대돌보 같은 가지는 주지, 거기서 나오는 작은 가지는 부지라 한다. 이 부지를 잘라주는 행위를 전지라 합니다. 그러면 전정은 대들보를 이루는 주지를 잘라서 간격을 맞추고 수형을 잡아주는 것을 전정이라 하고, 수형이 다 잡힌 그 주지에서 나오는 부지들을 잘라주는 것을 전지라 한다. 이렇게 대별적으로 놓고 이두 개를 다 묶어서 우리말로 가지치기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과일나무 가지치기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강전정과 약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정, 약전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즉, 강전정이라는 것은 아까 전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지 정도의 수형을 이룰 정도의 강한 가지들을, 굵은 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을 전정이라는데, 그걸 강하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묶어서, 전지, 전정을 다 묶어서 강하게 한다. 즉, 주지 정도도 과감하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을 강전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던 나무를 여기까지 팍 잘라버리고, 여기에서 이 가지를 이렇게 크기를 낮춰버린다거나, 많은 가지 숫자를 줄이면서 과감하게 잘라서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가지의 수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을 강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도 잘 들고 수형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해서 굵고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지만, 과감하게 많이 잘라버리다 보면 뿌리와 줄기의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굵게 있던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서 해버리다 보니 이 뿌리가 빨아서 공급하는 양은 그대로인데, 소모하는 가지의 수가 적다 보니 잘린 자리에서 또 다시 삭들이 많이 큽니다. 이 주지 위에서 덩어리에서도 또 이렇게 쭉쭉 크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90도로 수직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가지들이 많이 나는데, 이걸 도장지라고 합니다. 도장지란 뭐냐 하면은, 웃자라는 가지를 도장지라 합니다. 아주 튼실하게 쭉쭉 잘 큽니다. 왜? 이러한 도장지는 특징이 수직으로 크면서, 나무는 수직으로 크는 가지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빨아먹고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크는 가지들은 과일나무 가지치기에서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왜? 놔두면 영양분의 손실에 의해서 다른 잎이나 줄기나 과일이 크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 그래서 강전정을 하다 보면 이러한 밸런스가 깨져서 가지를 계속 도장지를 키우려고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장지들을 이렇게 내가 다음에 과일을 열릴 수 있는 가지로 유인을 해서 옆으로 비틀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이 클램프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이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을 클램프를 여기다 딱 걸어 가지고 비틀어서 옆으로 가도록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옆으로 가도록 수직으로 못 크게. 왜? 수직으로 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나무는 수직으로 크는 가지가 제일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많이 큽니다. 그걸 옆으로 눕혀버리면 빨리 못 자람과 동시에 다음 해에 여기에 과일이 열릴 수 있는 가지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가지를 유도하는 것을 염지라 합니다. 자, 앞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요거는 염지해서 하면은 염지란 무엇이냐? 가지를 비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비틀어서 도장지로 못 크고 쓸데없이 쭉 크지 말고 옆으로 틀어서 나중에 과일이 내년에라도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가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염지라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도장지와 염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요 아직 약전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강전정은 그런 것이고, 약전정이란 그렇게 굵은 가지를 과감하게 많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장가지 위주로 잘라내는 양이 적게 자르는 것을 약전정이라 하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잘라서 수용도 바뀌고 통기성이나 햇볕도 좋지만, 약전정 즉 너무 아껴서 욕심 부려서 많이 열도록 하다 보면은
과일은 많이 열지만 과일이 잘게 되겠죠. 그래서 튼실하고 맛이 있는 과일보다는 개수만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늘을 많이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전정을 하고 나면 꼭 중간에 여름에 잎과 줄기가 컸을 때 거기에 봐서 그늘이 지고 햇볕이 못 들어오고 통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여름 전지를 또 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그런 걸 예, 걸러주고 그때에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가지도 비트는 염지도 해주고 하는 행위를 하면 요 약전정이 조금은 개선이 예, 됩니다. 네, 다음은 이 흡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흡지 도장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향지, 하향지, 척지, 내향지 이런 그런 요거는 가지 중에서 종류고요.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하다 보면은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장지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주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라버렸다.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커는 가지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걸 도장지라고 그러죠. 우짜라는 가지. 이건 어째야 된다? 100% 제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거는 꺾어서 염지를 해서 척지로 이용을 해먹자. 즉, 과일이 열리는 가지로 용도 변경을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걸 도장지라 하고 흡지는 뭐냐면 뿌리 부근에서 이 뿌리 부근에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이렇게 크는 놈들이 있고 때로는 좀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장지처럼 바로 주변에서 수직으로 크면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요런 종류들을 흡지라 하는데 이거는 100% 제거 대상입니다. 예.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올라올 때 똑똑 따버리든지 좀 굵어지면 또 가위질 해야 되니까 뭐 보이는 대로 없애는 게 예, 좋습니다. 도장지도 무조건 다 잘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옆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향지와 하향지, 그 다음에 척지, 이 척지 중에서 또 내향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의 종류는 자, 이러한 그 방향에 관련되는 거는 이거는 저 부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주지가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서 이제 또 부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부지가 생기는 이 부지의 종류를 방향별로 이름을 다르게 또 붙여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보고 이렇게 크는 거 도장지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위로를 보고 크는 가지들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제거의 대상. 예. 이건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잘라버리세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크면 나중에 여기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늘만 만들고 통기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잘라야 됩니다. 상향지. 위를 향해서 크는 가지는 100% 자른다. 그 다음에 하향지, 하주지라고도 합니다. 아까 여기서 위를 향했던 놈은 다 잘랐죠. 근데 여기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놈들도 있어요. 또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또는 주지와 나란히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가는 이러한 가지들은 100% 잘라냅니다. 어떤 과수나무든 구분하지 말고 위를 향해 가는 놈 자르고 아래로 향해서 가는 놈 자른다. 자, 위로 가는 나무는 불필요하게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균형을 방해하고 그늘을 치기 때문에 자릅니다. 밑으로 향하는 가지는 알로 보고 있는 놈은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도태되고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미 이 큰 가지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제대로 열매가 열어도 튼실하지 못하고 예, 광합성 작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가려서 있는 이런 가지들은 무조건 다 잘라준다.
수종에 불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적지겠죠. 옆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는 가지. 예. 옆에서 이렇게 커가는 가지다. 이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커지는 가지를 이름하여 척지라 한다. 자, 이거는 뭡니까? 상향지, 밑으로 크는 건 하향지 또는 하주지. 이거 무조건 제거 대상. 그럼 척지는 제거하지 않는 여기에 과일을 매달아 나가는 가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주지가 있으면 부지가 이런 식으로 쫙 커 나가겠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크는 놈은 이미 잘렸고, 저 밑에서 저 밑으로 크는 놈도 다 잘렸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는 놈들은 좋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이런 또 부지에서 또 장가지들이 이래 나오면 요 간격을 한 30cm 정도로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부지를 유지해 가는데 뭐를 키운다? 척지만 키운다. 위를 보거나 밑으로 보는 가지는 다 자르고 옆으로 크는 가지만 잘라가는데 그때 전지를 어떻게 하냐? 간격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고 햇볕이 잘 들어서,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늘이 지면 안 된다. 아래로 겹치면 그 중에 하나는 잘라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가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된다. 수평을 이루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크는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예. 즉 햇빛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어떻게? 직사광선이 비치도록 해라. 그래야 영양분도 많이 만들고 과일도 튼실하게 키울 수가 있다. 그늘이 지면 그것만큼 벌써 광합성 작용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는지를 제일 염두에 두고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햇빛, 그 다음에 뭐냐, 통풍. 예. 물론 햇빛이 안 들면 통풍이 안 되겠죠. 그늘 지는 곳이 있을 만큼 빡빡하게 겹쳐져 있으면 바람이 안 통하겠죠. 햇볕이 많이 공급되고 바람이 많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 많이 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자르는데 아래 위로 향하는 것은 무조건 자르고 옆으로 가는 가지들만 키우는데 그 중에서도 내향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지가 주지가 이렇게 크다가 척지가 나가면서 얘가 나는 일로 가는 가지가 있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척지이지만 안쪽을 보고 들어가는 걸 이걸 내향지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할 때 내향지 이쪽 하면은 아 척지 중에서 안쪽을 향해서 가는 가지 이거는 잘라라. 아니면 어릴 때 비틀어서 염지를 해서 이쪽을 향하도록 비틀어 주든지, 안 그러면 끈을 묶어서 잡아 당겨서 저쪽으로 유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일로 가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눈을 하나 남겨놓고 그 해 이걸 잘라버립니다. 자,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주지가 있는데 이미 내향지가 하나 나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잘라버리라. 자르되 여기에 눈을 하나 남겨놓고 잘라라. 그러면 이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눈을 하나 남겨놓고 자르면 이듬해 여기서 또 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이걸 염지를 해서 비틀어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싹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듬해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 버린 대신에. 물론 한 해가 늦어지겠지만 그렇게 해도 잃지 않고 이 가지를 유지를 하면서 균형 있게 키워나가면서 과일을 많이 딸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결과지와 결과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일이 열리는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모지는 과일이 열리는 의미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런 설명 드렸죠. 꽃이 먼저 피는 과일. 그죠? 그리고 뒤에 잎이나 줄기가 피는 대표적인 게 뭐 사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또 뭡니까? 복숭아라든가 그 매실 같은 이런 나무. 이런 나무에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자, 주지가 있고 여기서 부지가 나와가지고 이 부지에
또 잔잔한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잔잔한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꽃눈이 요렇게, 요렇게 발달 해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 가지들을 결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에서도 과일이 열리지 않고 부지에서도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작은 가지, 요 가지에서 꽃눈이 발달을 해서 과일이 여기서 열죠. 요런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못이란 무엇이냐? 또 같은 얘긴데, 꽃이 먼저 피지 않고 잎이나 줄기가 먼저 피고 나중에 꽃을 달고 나오는 과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있습니까? 포도라든가 또 감나무, 대추나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눈이 있지만 여기에 바로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줄기가 나오고 여기서 과일이 또 잎이 피고 여기에 과일이 열린다고 했죠. 즉 과일이 열리는 가지가 나오는 어미가지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결과지인데 부르기를 요건 결과지라고 요건 결과못이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올해 감이 열릴 거예요. 열리는데 요 열리는 가지가 살아 나올 요 가지를 결과못이라 하는데 가지치기 할 때는 뭡니까? 여기서 과일이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를 남겨야 될 것이냐? 요 가지 수를 총몇 개로 남겨야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하면서 이 간격을 적당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많으면 잎이 너무 빡빡해지면서 햇볕이 도착을 못하고 그늘이지거나 통풍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너무 불필요하게 과일이 많이 열리면 잘고 맛이 없어지겠죠. 그런 간격을 욕심을 부리고 과감하게 개수를 잘 해야 두 번째 과일 속기가 줄어듭니다. 즉 여기에서 총 100개가 열어야 되는데 500개가 열어버리죠. 과일이 500개가 생기면 왜 됩니까? 400개를 속아야 되잖아요. 400개를 속는 작업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일 속기도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속는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지를 빨리 과감하게 쳐줘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를 남겨놓고 결과지라도 따닥따닥 간격을 주고 잘라 버려야 100개인데 150개만 열면 50개만 속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지를 속을 때는 욕심을 부리고 햇볕과 통풍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과일을 몇 개를 달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간격을 유지를 해가면서 자르는 것이 좋은 과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과수나무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과일나무를 가지치는데 필요한 이 용어의 해석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른 전문가들이 내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러한 용어를 이용을 해서 제가 다음에는 자두나무 3년차가 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3년차 자두나무의 가지치기 및 수형을 잡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